네, 투데이 마감쇼 함께하도록 하죠. 지금 코스피는 2,200선의 움직임이고요. 코스닥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대형주가 좀 어느 정도 지수를 지지하면서 플러스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일단은 좀 종가에 밀리는 그런 부분은 지금이야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자, 시장 흐름 어떻게 마무리할까 함께 하시고요. 시장 분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두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상용 팀장 그리고 김세원 연구원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한국 연구원님. 증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까지 확산되면서 하락 출발했습니다. 약 1% 하락 출발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 수는 최근 업데이트된 수치가 4만 554명, 네. 이 감염자 수고요. 그리고 사망자는 910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외신에서 감염자 확진 폭이 3천여 명 조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증가 속도가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중 낙폭이 조금 축소되는 그런 경향도 보였고, 그리고 오늘 그 중국 증시가 하락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오후에 들어서 상승 전환한 점도 국내 증시가 상승 하락폭을 줄인 그런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 그 반도체는 약세, 그리고 헬스케어나 바이오는 강세를 보이는 등 업종별 차별화가 보이는 그런 장세가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뭐 기관이나 외국이나 긍정적인 패턴을 좀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요. 일단 중국 쪽의 흐름들이 양호하면서 우리 증시도 좀 어느 정도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팀장님. 예, 앞서서 지금 김세원 연구원이 점검을 해준 부분, 뭐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금요일부터 체크가 되었던 상황이었고요. 네. 예. 그러고 나서 지금 계속 나오는 뉴스들이 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부분에 경제적인 영향에 대해서가 자꾸 언급이 되고 있어요. 과거에도 그랬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사스나 메르스나 뭐 신종플루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한 시장이 공포감을 느낄 때는 보통 초반에는 네. 영향력이 별로 없다가 지수가 뭐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도 별로 안 움직이다가 갑자기 이게 환자 수가 급증을 하면 언론에서는 난리가 나죠. 그죠. 이거 걸리면 다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난리가 나면서 요즘처럼 뭐 마스크 안 하면 마치 막 죄인처럼 느끼고 네. 누구 하나가 지나갔다고 전체가 뭐 다 직장 폐쇄가 되고 이게 공포감이 너무 심한 거죠. 물론 이제 이게 건강과 관련된 거니까 건강과 관련된 거 같은 경우는 뭐 과한 건 없어요. 네. 무조건 다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여기에 매몰돼 버리면 시장이 이제 좀 이상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런 식으로 갑자기 지수 같은 경우는 급락을 하죠. 이런 공포감이 크게 달할 때.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감염자 수가 증가는 하지만 네. 증가폭이 줄어드는 경우. 그게 이제 지난주 후 중반 정도부터 이제 4천 하루 이제 4천 명 이상 증가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제 보통 그럴 때는 시장은 반등을 줘요. 반등을 주는데 요즘에는 조금 일찍 반등을 네. 한 건 있죠. 네, 근데 먼저 반등을 보는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네. 그런 식으로 반등을 주다가 다시 빠져요. 경기둔화 이슈. 근데 사스나 메르스나 신종플루나 이런 때에 비해서 이번 거는 약간 달라요. 그때 당시는 공장이 멈추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공장이 지금 현재 15일 이상 멈춘 거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면 공장이 멈추면 당연히 글로벌 공급망이 망가지고 이게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이제 그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는 이거를 또 탈피해야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경기 부양 정책. 그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가 나오면서 반등을 주고 그 결과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에 따라서 2003년도 때처럼 실적이 좋아지던 시기, 그다음에 경기가 회복 국면에 IT 버블 이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부양 정책을 쓰면서 회복 국면이 있었던 시기에는 V자 반등을 주는 경향들이 좀 보이지만
2015년도 메르스 사태처럼 실적이 둔화되고 있던 시기, 그 다음에 실적이 어느 정도 그냥 증가하지 못하고 횡보하던 시기, 그 다음에 경제 자체가 그때 당시만 해도 남유럽 사태라 이런 것들이 많았었고 네. 성장률 자체가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았었거든요. 요즘처럼. 그래서 요즘 시장에서 관심은 뭐냐면 2003년도처럼 V자 반등을 줄 것이냐 또는 여기에서 어느 정도 그 위기의식이 위기로 인해서 빠졌다가 부양정책에 의해서 반등을 주겠지만 그 뒤가 문제인데 이게 이제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느냐 아니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제한돼 버리는 2015년 사례처럼 횡보하는 모습 좀 보일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그 뒤의 흐름은 이제 부양정책의 규모 그 다음에 그걸 받아들이는 시장의 펀더멘탈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보면 장 초반에 이렇게 1% 넘게 하락 출발을 하죠. 하락 출발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 이슈가 불거지면서 하락 출발했지만 반등을 줍니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중국 증시의 선행 역할을 하는 그 싱가포르 쪽에 A50주 선물지수나 이런 것들이 낙폭을 좀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강세를 좀 보였고 실적으로 실적 발표 그 중국 증시 하고 나서 보면 낙폭을 좀 줄여요.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상승전환에 성공을 했었거든요. 오전에 네네. 그러다가 다시 오후에 하락 출발했지만 다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주도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보면 어떤 게 움직이고 있냐면 LG화학 이게 지금 플러스로 바뀌었고요. 2차 전지요. 예.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지금 현재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어떤 업종 아니 어떤 테마가 시장을 이끌고 있냐면 테슬라 관련주예요. 네, 네. 테슬라 관련주가 지금 4% 5%씩 대부분 다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테슬라 2차 전지 관련주가 지금 중국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련된 투자 심리가 좋아질 네. 수밖에 없죠. 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 자체는 뭐냐면 이 호재성 재료가 유입되는 종목만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제 그게 대형주가 될지 중소형주가 되는지는 그날 그날의 흐름에 따라서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징이었고 그 흐름이 오늘 하루 종일 그렇게 움직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날 그날 이슈에 따라서 빠르게 반응은 하는데 거기에만 국한돼 있다는 거네요, 시장이요.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의 종목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면역, 백신 뭐 이런 네. 것들 있죠.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수혜주라고 하는 종목들이 다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피크를 찍고 이제 점차 안정을 찾을 것이다 라는 분석글들이 좀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해외 쪽의 언론들은 이달 말에 이제 피크 찍고 이제 뭐 전반적으로 이제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미 그런 조짐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 완치자의 숫자가 급증을 하고 있다는 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이와 관련된 이슈는 일단은 점차 완화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겠지만 이제 이로 인해서 그동안 멈췄던 공장들이 얼마만큼 강하게 이제 뭐 재고를 좀 빨리 이렇게 재고를 좀 것이냐. 확충을 하는지가 네, 네.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표들이나 이제 이런 또 다른 소식에도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네요. 자, 동시효과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90까지 좀 밀리는가 싶었더니 다시 한번 제자리입니다. 현재 11포인트 정도의 하락으로 2200선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쪽의 움직임을 보게 된다면 2.8포인트 정도의 상승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675.5포인트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고요. 앞서서 지금 팀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의 바이오주가 먼저 아침에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거든요. 우리에게는요. 그 다음에 눈에 띄게 나타났던 게 LG화학, SDI 등등의 종목들이 지금 이제 동시효과 상황에서도 플러스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현재 어떻게 보면 소비주들의 반등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2%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그 밖에 소위 말해서 경기 민감
시가주 쪽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한꺼번에 움직인다기보다는 종목 종목별로 이쪽 섹터 이 종목은 포함이 되지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종목별로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동시효과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잠시 후 마감 결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